저는 김광철 선수입니다. 저희 이제 요구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느라고 저 공항 오기 못 나갔고 일단 만나서 반갑습니다. 내일 일정은 7시부터 상하이 선수입니다. 첫날이다. 좀 피곤하고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 되겠네. 오늘 새벽은 7시부터 새벽 7시에 경건회를 드리고 아침 먹고 또 8시에 저희가 두 팀으로 나눠서 한 팀은 피딩센터에 가서 밥을 하고 또 한 팀은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그래서 오늘 내일은 전체 피딩을 하는 날로 이렇게 정했습니다. 여러분들이 오늘 아무튼 푹 잠을 푹 주무셔야 돼요. 그래야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리고 혹시 모자나 이런 걸 안 가져오신 분들은 꼭 모자가 있어야 모자가 없으신 분들은 항상 수건을 가지고 다녀요. 가릴 수 있도록 그리고 물은 저기 안에 보면 냉장고가 있어요. 예. 거기 안에 물을 다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그 바트 이렇게 미네랄 워터를 넣어놨습니다. 그걸 하루에 여러분들이 뭐 한 개나 두 개 정도 드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물병은 항상 휴대하시고 그걸로